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자, 이곳이 어딜까요? 문산 서울간 고속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죠. 2020년 완공 예정인 도로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도로가 빨리 개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파주, 문산 쪽을 많이 가다 보니까 자유로로 가면은 길이 막히진 않는데 꽤 먼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완공이 되게 되면은 약 10km 정도가 단축된다고 하네요. 기대 안 할 수가 없죠. 10km면 왕복 20km 아닙니까? 한 달에 다섯 번만 간다고 쳐도 100km잖아요, 100km. 꽤 많은 전략이 있겠죠. 기름값도 전략이 될 거고, 예, 시간도 단축이 될 거고. 어느 쪽으로 갈까요? 중앙선에서. 자, 이제 이곳은 현장이 안 보이니까 지금 그 소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있어요. 왼쪽 길도 있고 오른쪽 길도 있는데 이거 잘못 들어갔을 때는 거꾸로 또 돌아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 공사할 때는 정확한 지점을 찍어 갖고 가야 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달리니까 이쪽이 순방향이고 반대쪽은 역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면 됩니다. 끝까지 가다 보면 뭐가 보여도 보이겠죠. 2020년 완공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쁜 도로예요. 공사하기가요. 이렇게 완공되지 않은 길 달리면은 정말 기분이 상쾌해요. 다른 차들보다 제가 먼저 밟았다는 건지 이런 느낌도 있고, 물론 공사되는 차들은 공사장인 차들은 다 여기 밟고 다녔겠지만 또 저의 느낌은 또 여기가 또 처음 아닙니까? 처음 오는 도로. 꼭 이제 첫 발자국 있죠? 첫눈 왔을 때 그 첫 발자국, 첫눈 밟는 기분.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도로 공사하는 데 다니다 보면은 요 공사하면서 옆에다가 보조도로 하나 더 만들어갖고 만드는 김에 만들면은 훨씬 그 공사기가 전략이 되겠죠? 그 만들어갖고 둘레길이나 또는 그 자전거길을 쓰게 되면은 전국 어디나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그 자전거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새로 만들고 뭐 기존에 있는 길을 뭐 새로 포장하고 그러는 것보다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고속도로에 붙여버리세요. 그럼 얼마나 편할까요? 전국 못 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화물차도 금방 쫓아갔죠? 얼마 안 돼. 여섯 바레트랑 작은 거 한 바레트. 총 일곱 바레트니까 네 번만 뜨면 되는 거죠. 간단한 일이지만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한 시간 이상 걸려버려요. 그 일이 간단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지. 이게 만약에 뭐 일곱 바레트잖아요, 현재요. 그게 아니고 뭐 한 스무 바레트다 막 이래 버리면은 여기까지 왔다 가면 아픔이 좀 있는 거죠. 고속도로 현장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입로 많이 뚫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진입로가 이제 군데군데 있긴 한데 그 간격이 지게차로 다니기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공사 현장은 웬만해서는 카고 크레인으로 대부분 양중이나 뭐 이런 걸 다 해버립니다. 지게차 쓸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 하면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쪽에도 이제 이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군데 공사 현장이 있긴 있는데 이 공사 범위에 비해서 또는 이제 공사 금액에 비해서 지게차에 책정된 금액은 굉장히 아주 그냥 세 발의 피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로 공사비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1m만 하는데도 벌써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지게차는 진짜 거의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얘기하면 딱 집으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 도로 공사할 때 보면은 이런 우리 같은 카운트 밸런스라 그러죠. 이런 지게차가 아니라 붐대 지게차라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죠. 텔레스코픽 핸들러래 우선 매니또나 이렇게 외국에는 그 회사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로지 이제 이 지게차만 만들어내는데 외국에는 그 붐대 지게차를 꽤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지게차들이 투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도로공사하는 현장을 많이 가봤어요. 일부러 구경하고 싶어 갔었거든요. 가면은 이제 지게차는 거기뿐이 아니고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제 그런 지게차들이 투입이 되죠. 그
그 지게차는 일단 사륜입니다. 사륜. 사륜이다 보니까 지게차도 잘 안 빠지고 또 속도도 우리보다는 월등히 빨라요. 그 이제 약간 장거리 이동하는데도 그게 이제 많이 용이한 점이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 지게차와 비교해서 회전 방향이라든가 또는 차 크기라든가 같은데 4.5톤을 들게 되면은 저희 지게차보다 훨씬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좁은 현장 있죠. 이제 제 동영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좁은 골목길이나 좁은 뭐 그 창고 같은 데서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창고도 진짜 큼직큼직하지 않습니까? 뭐 콘테이너가 들락날락할 정도로 되는 그 정도의 그 창고잖아요. 진입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안 맞는 거죠. 그거는 그 봄돼지게차는 우리나라에 잘 안 맞아요. 특수 현장에서 하나 쓰이고 거의 일반적으로 안 쓰이다 보니까 영업용 지게차는 대부분 다 카운트 밸런스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 하나 정도는 꼭 제가 구입하고 싶어요. 완전 지름신이죠, 지름신. 아 이거 돈만 있었으면 벌써 하나 사서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게 쓸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갖고 있으면요. 근데 이제 좀 거기에 보통 그런 건 보통 1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1억 이상 투자해 갖고 그 1억을 뽑아 먹으려면은 이 경제성이 없는 거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이거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해 갖고 5천만 원 금방 뽑아 먹는데 그거는 1억 투자해 갖고 1억 뽑아 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고 단단하고 아주 유용한 이런 지게차를 선호하게 돼 있는 거죠.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뭐 붐대 지게차 하나 갖고 있으면 희소성은 있고 또 단가도 짭짤하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일을 적게 하겠죠. 일단 본질을 살펴보면 압니다. 영업용 지게차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돈 벌려고 그러는지 돈. 돈을 벌어서 뭐 축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일단 그러려면은 투자 대비 가장 많이 그 효율적으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적은 투자 큰 효용. 그러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5천 투자해서 5천 버는 거나 1억 투자해서 5천 버는 건 어느 게 맞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맞죠. 5천 투자해서 5천 버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게차가 많아지는 거죠. 뭐 저 포함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금수저는 아니잖아요. 뭐 금수저도 아닌데 뭐 1억씩 넘는 장비를 사가지고 있을 방법 이유가 없겠죠? 지금 이제 2단 적재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4단 깔고 위에 2단 얹으면 제일 안전한 방법일 것 같아요. 2단 적재했을 때 이건 뭐 좌우로 넘어갈 일이 없겠죠? 꼭 2단 적재해야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적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장소도 넓은데 왜 2단 적재를 하냐. 이건 이제 시멘트를 저 그라우팅이라 그러나 그 기계로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시멘트를요. 그때 이제 높은 데서 내리는 게 편하겠죠? 바닥에 있는 거 올리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이 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단 적재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바로바로 이제 하나에 하나씩 2단 적재해도 되는데 그런 건 이제 가끔 하나씩 넘어갈 경우가 있어요. 이 지형이 비포장 아닙니까? 이건 비포장이란 거는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땅이죠. 언젠가 비가 와서 물러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2단 사틀에도 안전하게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안전하게 쌓여있고 마지막 거 이제 작은 파렛 하나 하차하면은 오늘 작업 끝입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저는 이제 큰 그림이 있어요. 그 제가 근데 나이가 좀 젊었으면은 그 붐돼지게차 같은 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게 많이 있죠. 그런 거 이제 하나쯤은 보유하고선 이 경기 북부 쪽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그 작업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상 그런 데 투자해갖고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모르죠. 뭐 제가 또 이제
돈을 많이 모아놔갖고 돈이 쓸 데가 없다. 그럼 뭐 그런 거 하나쯤 구입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4.5톤 지게차나도 만족하거든요. 몸이 하나다 보니까 지게차 두대 세대 있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지게차 두세 대 갖고 있으면 또 욕심이 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장비를 세워놓을 수 없으니까 기사를 또 고용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자꾸 이제 규모만 커지고 실속이 없어지고 또 제 시간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상태에서 현재로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도로를 아주 그냥 레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셀에다가 엔진이 뽀개지도록 지금 악셀을 밟고 있어요. 실제적인 속도는 이게 아니죠. 이제 4배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